자, 이제 본문 두 번째 들어갑니다. 만약 내가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더 부자가 될 텐데. 자, 현재 한다면 현재 알 텐데. 우리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구문이죠. 우리가 1번 공식, 3번 공식 이렇게 하면서 배웠던 거 있죠. 현재 뭐뭐 한다면, 현재란 말을 적어주는 이유는 현재 반대 과거 반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할 텐데. 현재 뭐뭐 한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자, 공식이 어떻게 되어있죠? 가정법. if 주어, 주어 이렇게 되죠. if 주어 과거 동사고, be 동사일 땐 주로 were를 적는 게 좋다고 했죠.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자, 조동사 과거는 would, could, should, might죠. would, could, should, might. 주로 would, could를 많이 씁니다. 자, 됐나? 이거 우리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가정법 과거. 동사 형태를 가지고 가정법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 과거 동사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조동사 과거, 과거. 지금 내가 두 마리가 있다면 사실 반대. 지금 없는데 있다면 하니까 사실 반대죠. 그래서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지금 더 부유할 텐데. 자, 어느 누구도 그것을 notice,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자, 이런 말이 대화문이 나와 있고. 하지만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그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자, 가지고 왔죠. 또 다른 한 마리의 소를 갖고 왔습니다. 어더는 다른이죠. 뒤에 복수 명사가 원칙이고, 어너들은 또 다른 하나니까 단수 명사. 이건 너무 많이 나왔죠. 어더가 아니고 어너더죠. 자, 그리고 그 소가 graze 풀을 뜯게 했습니다. on the commons 공유지에서. 자, 이때 let이 나왔는데요. 이 공통분모는 누구냐면 he죠. 그가 데려와서 그가 허락한 거죠. 풀을 뜯도록 허락했다. 즉 풀을 뜯게 했다. 자,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3인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되니 시제가 지금 무슨 동사니? 앞에 과거 동사죠. 그럼 여기도 뭐 써야 되니? 과거 동사죠. 과거 동사. let은 3단 변화가 let이죠. 똑같습니다. 과거도 let이죠. 과거에는 s, as 안 붙어요. 시제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 as 붙이죠. 주어가 단수면. 과거니까 s 붙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let 무슨 동사의 제게 대표적인 사역 동사였죠. 자, 사역 동사 지사 헬목동. 자, 동사 원형이 목적 보호자리에 공통적으로 오는 거 우리 지사헬목동 기억하죠? 지사헬목동 목적 보호자리에 우리 사역동사, 지각동사, 헬프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영어에서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헬프동사. 이 let이 make, have, let 사역동사 중에 하나죠.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고요? to 절대 쓰지 않습니다.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 다음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thought가 과거죠. 시제일치 해야 되죠. 뒤에도 과거 시제일치입니다. 앞에 과거니까 뒤에 이 주절의 동사 과거니까 종속절도 과거 맞춰줍니다. 자, would가 정답이죠. 자, 두 번째는요. 뭐뭐라는 것을 뭐뭐라고 할 때 명사절 접속사인데 that과 what. 자, what과 that의 구별은 what 다음에 불완전이죠.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 접사 됐다면 완전. 관계대명사 빼고는 뒤가 전부 다 완전하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왓댓, 불완전, 완전. 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네. 됐습니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됐. 다음에, 자, 행복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자, filled가 채웠다고요. was filled는 채워졌답니다. 채워졌다. 그래서 채웠다죠. 또 뒤에 목적어 나오죠. 능목. 자, 목적어 나오면 능동이죠. 그죠? 능목, 수전할 때 능목. 그래서 능동 대형태. 아, 그가 우유와 치즈를 생각했을 때, 그가 우유와 치즈를 생각했을 때, 동사가 채웠다 동사 하나 나오고, 생각했다 동사 두 개 나오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 접속사, 연결한 접속사 하나가 필요하니까, when이 들어간 게 정답이 되고요. 우유와 치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마음이 행복한 감정으로 채워졌는데, 어떤 우유와 치즈냐면, 두 번째 소가 가져올, 그의 가족에게 무엇 무엇을 가져오다죠. 무엇 무엇을. 뒤에 뭐가 없니, 현재? 목적어가 지금 없네요. 그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고 선행사는 the milk cheese, 사물이 나왔습니다. 자, 선행사가 나와 있고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럼 관계대명사 써야 되죠? 사물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니? 사람, 사물 다 쓰는데 what은 쓸 수 없죠.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을 때, 자, 선행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는 이제 불완전한 문장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that 위치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그는 네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너라면 나는 기를 거야. 또 다른 한 마리의 소를. 오, 충고 고마워. 신났어요 지금. 자, 내가 만약 너라면 현재 뭐뭐 한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과거 동사죠. 가정법 과거.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위에 우리 공식 적었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현재 한다면 현재 할 텐데. 그 다음에 another다면 단수 명사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명사를 선택 문제로 만들어 봤네요. 단수 명사 cow. 그 다음에 며칠이. 자, 며칠 이후에 그 농부는 방문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를 방문했죠. 어떤 친구인데? 네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자, days가 복수죠. s 붙어있죠. a little 다음엔 단수명사입니다. 약간의 조금의 뜻은 똑같죠? a few 다음엔 약간의 조금의 복수명사. 그래서 며칠 이후에 a few days. 자, 이후에란 뜻은 later는 후반에 말이죠. 후반에. 즉 순서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later는 이거는 이후에. 시간상 이후에란 뜻이죠. 시간상 이후에는 later가 정답이네. 그 다음에 네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 뭐가 없니? 현재 주어가 없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고 선행사 사람이죠. 사물은 안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일 때 후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는데 정답은 두 개가 되겠네요. 자, 이제 끝나가죠. 자, 그는 원했습니다. 돕기를 원했죠. 그의 친구를.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비밀리에 비밀스럽게. 자,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죠. want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요?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온다. 미래지향적 동사이기 때문에 할 것을 하기를 원하다. 자, to help고. 그 다음에 역시 자, wanted라는 동사 하나, told라는 동사 두 개. 이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자, therefore는 접속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니? 접속부사라 그랬고 접속부사는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so가 되겠네요. 자, 내가 너라면 현재 뭐뭐 한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고, 동사 원형. 만약 내가 너라면 내가 bring in 안으로 가져올 텐데 한 마리 소를 더, 그리고 키울 텐데 그 한 마리 소를 공유지에서 키울 텐데. 자, and 나오죠. 우리 병렬이면 항상 공통분모를 찾으라고 했고, 공통분모가 뭐냐면 I would까지 공통분모, 요까지 공통분모. I would bring, 내가 가져와서 I would raise, 키울 텐데. 자, 그래서 raise죠. 조동사 would 다음엔 동사 원형 bring and raise, 이렇게 동사 원형이 돼야 되고, rise, raise 의미 구별은 우리 본문 1에서 이미 정리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친구는 그에게 감사했고 그는 했습니다. 뭐대로 그가 들었던 대로 했죠. 다음날. 아, 자, and죠. 역시 병렬 관계 공통부문은 친구죠. 친구가 감사했다. 그리고 행했다. 동사 자리네. 감사했고 그리고 행했다. 자, 동사 자리. 동사 하나, 동사 둘. 이렇죠? 뭐대로 그가 들었던 대로, 다음날 그가 들었던 대로 행했다. told는 말했다고, was told는 이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be told는 듣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들었던 대로는 was told가 정답이 되네요. 이때 as의 뜻은 그가 들었던 대로, 뭐뭐 대로, 뭐뭐처럼이죠. 뭐뭐 대로, 뭐뭐처럼. 미추친 as와 같은 의미, 다른 의미를 고르시오 할 때, 자, 판단해 봐야 되죠. 그럴 때 활용합니다. as가 뭐뭐 할 때, 자, 때때따로만이죠. 일단 바로 적어볼까요? 때때따로만, 때때따로만, 때때따로만 할 때 하기 때문에 함에 따라 뭐뭐로서, 뭐뭐대로,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이지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적어보죠. 자원봉사자, 이때 로서네, 로서 일하고 있다.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죠. 때문에 걱정이 된다. 아, 내 말대로, 내 말처럼 해라 했죠. 아, 요거네. 우리 본문이 뭐뭐대로처럼이죠. 그래서 정답은, 자, 요 예문이 중요한 거죠. 3번 예문이 본문과 같은 의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 뭐뭐함에 따라 뜻이, 뭐뭐함에 따라. 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as는 만큼이죠.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을, 그녀는 떼네요. 그가 부자, 그녀가 부자이지만이네. 비록 뭐뭐이지만. as 앞에 이렇게 관사 없는 명사나 형사, 부사 이런 게 오면 비록 뭐뭐이지만 해서 양보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as의 뜻은 다 됐죠? 그럼 본문 끝났네요. 6과 두 번째 본문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